자, 이번에는 중국 쪽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속마음은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미국의 압박이 두렵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. 홍콩에 부여한 특별주의를 철회하면 되레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거라는 건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큰 소리를 치는 건지 박소영 기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무모한 제재라고 맞받았습니다.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위협에도 동요하지 않는다며 미국이야말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환구시보도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공박했습니다. 신문은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미국이 쓸 수 있는 조치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며 실질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줄 만한 수단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중국 외교부는 앞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습니다. 안리회不是美国可以随意摆布的工具。中国及国际上主持正义的国家不会允许美国为自身目的绑架安理会。 친중파인 폴찬 홍콩 재무장관은 모든 형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당장 홍콩 경제계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홍콩 매체들은 홍콩에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둔 서방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며 홍콩이 금융어부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TV조선 박소영입니다.